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45번째 패턴형이 이 가주어와 그 다음에 이 가목적어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t 형 to. 이때 이 to 대신 여러분, ing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됐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써도 문장이 같습니다. 즉, 영어에서 여러분, 이 to 명사가 있잖아요. 이 to 명사를 뭘로 이렇게 ing를 고쳐도 되고, 이 ing를 뭘로 고쳐도 돼? 이렇게 that 주어 동사의 문장으로 고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같잖아요. to 명사, ing, 대절, 해석이 같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그다음에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것은 가주어로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위한. 자,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 늙은이가 뭇뭇을 위하여라고 해석을 안 합니다. 또는 뭇뭇에게 이렇게 전치사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머리가 죽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똑같습니다. 해석. 사실이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자, ing 앞에 나오는 명사는 늙은이가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ing 앞에 나오는 명사는 늙은이가. 그 짧은 머리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독서를 위한. 마찬가지로 it형 됐다음에 주어 동사죠. 사실이다. 그 짧은 머리가 줄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공부를 위한. 자, 문장이 똑같습니다. It, 그 다음에 PP나 똑같죠. 자, it, that 사이에, it, that 사이에 이렇게 it이나, 그 다음에 ing나 또는 PP가 들어가죠. 그럼 진주어 가주어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수동이죠? 요청되어진다. 내가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 뭘? 을률이 필요하죠. 그 할인 규칙은. 자, 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자, clear up 그러면 여러분의 뭐뭐를 청소하다 또는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이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없애기 위하여 어떠한 오해를, misunderstanding 오해를. 우리 가주어 형태에서 여러분 it takes라는 문장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it takes가 나오면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뭐요? 걸리다 또는 걸리게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it 다음에 이렇게 take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걸리게 하다라는 해석이 좋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걸리게 하다라고 해도 되고, 걸리다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it takes가 나왔죠. 그럼 무조건 뭐요? 걸리다, 걸리게 하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o 명사를 우리는 진주어라고 하고, 앞에 나오는 것은 가주어라고 합니다. 걸리게 합니다. 그 수리공에게 사람 사물이죠. 몇 년이 수리하는 것은 그 고장난 자동차를. 자, 이번에는요, took라는 과거가 나왔죠. It takes, it took. 무조건 걸리다, 걸리게 하다. 시간이 나왔죠.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는 진주어죠. 뭐뭐 하는 것은, 끝마치는 것은 그의 실험을. 자,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또는 명사는 늙은이가로 한다니까, 뭐뭐에 개로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끝마치는 것은 그의 실험을. 다음 가목적어 is 형태입니다. KTF-MC 동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KTF-MC 동사. 원래는 KTF-M창가 동사였는데 앞에 이니셜을 땄습니다. KTF-MC 동사요. 이렇게 이런 KTF-MC 동사는 여러분 가목적어 it을 엄청나게 잘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목적으로 올수 있는 것은 아까 배웠던 to 부정사 ing 그 다음에 대절이 진목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짧은 이 문장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 해석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걸. 이때 나오는 이것은 대명사죠. 그런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1-1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죠. 자, 앞에 나오는 동사, 특히 이 동사가 KTF M창가 동사 또는 MC 동사일 때 가목적 in, out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거 부사 오면 안 돼요. 이렇게요.
형용사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뒤에 뭐가 나와?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잖아. 투부정사. 투부정사 ing 대절. 우리는 이것을 가목적으로 한다. 해석하는 방법은요, 봐봐요. 나는 찾았다.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걸. 그때 이 가목적 이시니까 이거 해석 안 해. 근데 이게 뭘로 끝났어? 이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ing를 이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돼. 해석 다시 합니다. 자, 나는 찾았습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광고하는 것이 우리의 제품을 또는 무엇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자,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약간의 사람, 혼자 쓰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고. 그럼 혼자 쓰이면 뭐예요? 약간의 사람들은, 이런 뜻이야. 약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친절하다고. 이게 이로 끝났잖아. 가목적어 이 해석 안 해. 뭐요? 뒤에 대절, 그 다음에 투부정사 ing가 왔을 때. 그럼 이게 주어 동사단 말이야. 그럼 이때 나온 동사가 이로 끝나야 돼. 그래야지 말이 돼. 해석합니다. 약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친절하다고. 그 소년이 보여주는 것이 그 늙은 사람에게 끊어야 되겠죠? 그 길을. 역으로 가는. 자, 3번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찾았습니다. 그것이 놀랍다라는 것을.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슨 해석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이때 이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그럼 동사를 뭘로 끝내야 돼? 이로 끝내야 돼. 왜? 이것이 뭘로? 이로 끝났기 때문에. 나는 찾았습니다. 그것이 놀랍다라는 것. 해석 안 해. 나는 찾았습니다. 놀랍다라는 것을이 작은 식물이 할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것을. 가목적어 is 해석이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더비라고 합니다. 더비 더비. 더비 더비 패턴이라고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요. 동사할수록 이렇게 동사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해석합니다. 더 화가 날수록 get angry 그럼 뭐뭐 하게 되다. 이때 나오는 더 플러스 비교급은 원래 이 동사 뒤에 에자리에 있었어. 이때 나오는 더 플러스 비교급은 동사 뒤에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 내가 화나게 될수록, 겟담용사, 뭐뭐 하게 되다. 내가 화나게 될수록, 동사할수록, 나는 비명을 지른다 더 크게. 더 많이 내가 공부할수록 피를, 더 신비스러운 것들을, 원래 여기 있었다니까, 그것은 보여준다, 나에게, 더 신비스러운 것들을. 자, 문장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내가 공부할수록 피를. 관계대명사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가로칩니다. 해서 다시 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내가 공부할수록 피를. 필수적인 human being, 인간이죠? 인간들에게. 더 많은 신비스러운 것들을 그것은 보여준다, 나에게. 더비였습니다. 47번째 패턴. 동격의 접속사 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동격의 접속사 됐으면 앞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옵니다. belief, 믿음, 사실, 생각, 뉴스 등. 이 추상명사라는 게, 이 추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애매모호하다, 이게 추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추상적인의 반대말은 구체적인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렇게 추상명사들,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that은 동격입니다. 이게 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로를 쳐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루머는 그가 죄가 없다라는 거짓이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자, in spite of 그러면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The fact라는 추상명사 뒤에 된 나왔다 그러면 아하, 동격인갑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쉼표가 있으면 쉼표 이렇게요. 다시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다 라느니, 동격에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이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 그가 가졌다라는 세 명의 작은 아이들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녀를 감옥으로 6개월 동안. 자, 문장이 길어졌네요. 우리는 마침내 극복합니다. 그 문제를. 이때 나오는 명사가 출업을 여러분은 추상명사야. 그리고 대시 나왔어. 그러면 어때야 돼? 가로를 쳐야 된다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도, 대시 나왔네. 이렇게. 끝까지 가로를 이렇게 치려고 그랬더만, 이까지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요. 해석합니다. 자, 우리는 마침내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떤 문제? 우리가 증명해야만 한다라느니,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문제를. 자, 그러면 뭘 증명하냐? 됐다며 주어 동사 나왔잖아. 동사 뒤에 주어 동사잖아.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걸 우리가 성인이라는 것을 by ing, in ing, on ing, by ing, 뭐뭐함으로써 통과함으로써 어문은 의죠. 용감함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관계대명사 되다고 여러분이 접속사 대시 이렇게 있거든요. 이때 나오는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야. 이때 나오는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아닌 이렇게 일반 명사가 주로 이렇게 많이 오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신 니은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즉 이렇게 동사 있잖아요. 그럼 앞에 주어가 없는 거야. 이거 동사 있고 그다음에 이게 주어거든요. 이렇게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신 문장이 불완전하죠. 이게 나는 믿습니다. 그 남자를,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다음에 나는 믿습니다. 그 남자를, 그녀가 사랑하는.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니은으로 이렇게 끝나지만, 추상명사, 동격의 접속사, 대신 여러분, 앞에 뭐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추상명사가 온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뭐 어쩐다?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으로 해석을 합니다. 38번째 패턴, ing의 구별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여러분, 이 투부정사 이렇게 콤마 나오잖아요. 그건 뭐뭐 하기 위하여. ing, 콤마, pp, 콤마, 그 다음에 형용사, 콤마, 주어동사 나오면, ing, 뭐뭐 해서, pp, 뭐뭐 돼서, 형사도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 다음에 이렇게 콤마 ing 나오면 이때 콤마 ing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콤마 ing가 나오면 무조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냐. 그게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동사 그리고 콤마 ing가 나와야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요. 하면서. 즉, 앞에 주어동사가 없이 이렇게 부사구나 전명구 콤마 아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이 달라져. 접속사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 콤마 아닌지 동사 이러면 또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야.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콤마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콤마 ing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ing는 무조건 뭐뭐 하는 것은 그리고 콤마 ing 뒤에 동사가 안 나오면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봐볼게요. 그 아름다운 소녀는 주어네요. 이게 동사예요. 동사만 다루고 끝나야 되겠죠? 즐긴다. 뭘? 을을이 필요하네요. 듣는 것을 ready or를. 그 다음에 콤마 ing. 이때야 콤마 ing. 뭐 하면서야? 공부하면서 영어를 일주일에 세 번. 자, 이 문장도 여러분 이렇게 콤마 ing가 남았는데 뒤에 뭐가 남았다? 이렇게 동사가 남았잖아. 그리고 앞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 주어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나온 ing는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뒤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to be 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 to be는 뭐뭐시 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죠. 되기 위하여 아름다운 숙녀가. to be 정사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 자주 나오죠.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늙은이가 그 못생긴 소녀가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콤마 있잖아.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한국에서 당연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이렇게 ing가 콤마 ing가 나왔는데 주어 그 다음에 동사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왜?
이때 동사가 나오면 이때 ing는 주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because는 뭐뭐 때문에죠. 이때 ing 나왔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동사가 또 나왔잖아. 이때 나오는 ing는 뭐뭐 하는 것은. 자, 마시는 것은 물을 그병 안에 있는 명사대 전명구 어디 어디 있는 날마다 좋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물을 마시는 것은 allowed 허락된다. 자, 오늘은 여러분 48번 패턴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봤던 이 문장이 여러분 내일 똑같이 나왔을 때 기억될 확률은 50% 이하입니다. 이틀 후에 이 똑같은 문장이 여러분 머리에 남아있을 확률은 10% 이상입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요. 일주일 후에 이 똑같은 문장이 여러분 머리에 남아있을 확률은 거의 1% 미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24시간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같은 문제를 여러분 반복 연습을 해야만이 자기 것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